그러면 제가 세계 1 두 번째 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번엔 거북이들도 나타나네요. 거북이와 제가 한번 싸우고 싶어가지고 거북이를 때려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를 써볼까? 제가 뿅망치 써볼게요. 두 번, 세 번, 네 번. 네 번째가 힘드네요. 저번에도 네 번째에서 실패했었는데 그럼 부서진 망치로 때려볼게요 이번에는. 부서진 망치로 때리면 별로 안 다... 부서진 망치로 때려도 안 쓰러지네요 군바가. 그러면 제가 이제 헌신발으로 이제 군바를 죽였습니다. 그 다음에 코인들을 얻고 헌망치를 떼냈어요. 그 다음에 점프를 해봐야죠 한번. 뿅망치 다시 얻었네. 이게 뭐야? 뭐야 이거? 떼내는 거네요? 아 Y 누르면 이제 종이화 된다 했었죠? 저번에 까먹고 있었어요. 그러면 제가 슬리퍼를 슬리퍼 못 떼네. 위에 있어가지고 못 떼나 봐요. 저 벽돌 부시는 게 아니었네요. 안 부셨으면 저거 얻을 수 있는데. 오즈마 군바. 군바한테 결국 따라 잡혔네요. 그렇다면 제가 헌망치로 때려보겠습니다. 옆에 있는 애도 맞았네요. 방어! 됐다. 그 다음에 헌신발으로 점프! 마도 때렸고. 저기 팻말에 뭐라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. 꽃정원이라고 하네요. 이쪽으로 가면 꽃의 정원. 바람이 부나 보네? 저도 못 가나봐요, 그러면? 전 갈 수 있는데요? 아닌가? 못 가나? 가봐! 갈 수 있나? 아니에요, 못 가는 것 같아요. 얘 뒤에 뭐가 숨겨져 있겠죠? 이럴 줄 알았어! 역시 여기 숲 안으로 들어오길 잘했어요. 이번엔 불꽃이네? 반짝거리는 불꽃을 얻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스프링 달려있는 슬리퍼도 얻었고요.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엔 뭐가 있을까? 이쪽엔 아무것도 없네요. 그러면 몰래길로 되돌아가겠습니다. 저 바람에 날려오는 군바에 마주치면 이제 군바와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헌신발을 떼고요. 진짜. 군바한테 들켜버렸네요. 한 마리는 뾰족하게 변해버렸네. 그렇다면 헌망치로 때리고요. 엑설런트라 나왔네. 제가 잘했나봐요.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요. 이번엔 잘못했네요. 이게 타이밍이 있는 것 같은데. 이번엔 그레이트라고 나왔네요. 엑셀런트보단 낫지만 나이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. 헌신발을 얻었고요. 신발 못 얻나? 못 얻네요. 여기 스티커 붙여있네. 뭐야? 저 계단이 펴지네요. 이제 얻을 수 있나 보다. 잠시만요. 저 동전. 다음에 구름표 얻고요. 제가 신발을 또 얻겠습니다. 이럴 줄 알았어. 제가 제 뒤에 숨어 있을 줄 알아가지고 멀리서 망치질을 했었거든요.
어! 군바한테 또 맞을 뻔했네. 강천 신발 떼고요. 어, 에이야! 아, 안 돼. 아, 이번엔 샘물명이, 이거 한번 써볼게요. 그, 스프링 달린 신발. 아, 이게 되게 빨리 눌러야 되는구나. 다시 해볼게요. 아, A 눌러야 되는데? 자, 다시 해볼게요. 사용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, 열 번! 어, 뭐야. 아, 자꾸, 방어. 이게 A버튼을 엄청나게 연타해야 되네요. 이번엔 헌신발을 써보겠습니다. 아, 이것도 두 번, 세 번 되네요. 헌신발도. 어, 체력이 거의 다 달았네. 그러면 헌망치 쓰겠습니다. 어, 이제 살았네. 막어! 아, 못 막았어요. 그냥 보통 공격하는 거 없나? 딴 거 쓰기엔 좀 아까운데. 그냥 그럼 신발 하나 쓸게요. 됐다. 그리고 지금 보니까 코인이 148개나 있었네요. 어, 어, 저 망치 됐다. 그 다음에 이제 피해서. 아, 못 가네. 여기 도로가 없네요. 돌아서 가야 되나 보다. 그렇다면 제가 이쪽 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, 선풍기가 있네요 여기. 이거 어떻게 꺼? 확인. 됐어요. 선풍기 껐어요. 아, 선풍기도 무슨 동상을 얻었네요. 이제 두 개 모았네요.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꽃의 정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. 그리고 아까 그 큰 바람이 선풍기 때문에 분 거였네요. 다음 꽃의 정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어, 쟤 왜 울어요? 아하, 꽃잎들이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울고 있네요. 이거 치면 뭐 줄까? 안 주네. 얘 때려봐. 다시 우네, 때려도. 그렇다면,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어, 저기 체력 회복하는 게 있네요. 점프도 얻었고요. 체력, 끝까지 회복. 아, 빨리 가라. 오, 쟤 구해줘야 되는데. 이야기. 괴롭히고 있네요. 얘는 빨간 옷을 입고 있네. 아, 이제 봤네요. 페이퍼 마리오를. 아, 돈을, 코인을 20개 주거나 싸워야 되는데, 저 싸우겠습니다. 싸워야죠. 뭐야, 이게. 아, 이제 싸우네요. 컴. 어, 뭐야. 합체하는 거야? 그렇네요. 더 합체해서 세진 것 같네요. 종이가 두 개네. 그렇다면 제가 철망치로 한번 때려볼게요. 나이스로 나왔네. 오, 뭐야. 한 방에 죽였어요. 자, 철망치 쓰길 잘했네요. 동전도 얻었고. 그럼 군방 두 마리 다 쓰러뜨리고 사라졌네요. 토드를 구해줬습니다. 안심을 하네요. 마리오 고마워요.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. 사실은 이 희귀한 아이템을 찾았어요. 어, 고양이? 저 일본 고양인데? 일본 고양이가 게임에서도 나오네요. 이거 막 고양이 손 움직이는 거잖아요. 일단 그럼 동상을 얻었고요. 아, 행운을 주는 고양이네요. 그렇다면, 어, 쟤 거북이 피해서 군바 따라오지 마. 됐다. 이게 몬스터 많이 죽여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. 돈 얻는 거 빼고. 근데 저는 몬스터 죽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안 죽이는 거고, 최대한 빨리 클리어 해야 되니까. 뭐 이건 또 레벨 같은 것도 없고 몬스터 죽인다고 해서. 스티커를 일단 다 떼보겠습니다. 저 동굴 안에 들어가는 문 같은데 스티커 진짜 많이 떼네. 오, 뭐야. 오, 코인 16개 얻었네요. 게다가 좋은 아이템까지 있고.
근데 아이템도 반짝이가 있고 헌게 있고 이제 보통이 있네요. 반짝이는 좋은 것 같은데 군바가 부르네. 저 뒤에 불꽃도 있어요. 또 싸워야 되나 얘랑? 아 숨어있던 뭐야 다섯 마리씩 나타나. 이번엔 탑으로 쌓았네요? 뭐야 이거? 뭐야 왜 굴러와? 뭐 어쩌자는 거지? 아 마리오 주위를 조네요 못가게. 아 또 다섯 마리 군바와 싸웁니다. 그리고 아 이제 이름 까먹었네. 왕관! 제 이름 나중에 거의 이름이 생각 안 나요. 2화부터 제가 게임을 조금 쉬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. 하여튼간에 나중에 찾기로 하고 하여튼간에 다섯 마리를 한 번에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아요 왕관이. 스티커를 한 번에 많이 쓸 수 있다고 알려주네요. 스티커 두 개 쓸 수 있나 봐요 그러면. 뭐야 굴리는 거네요. 배틀 스피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스피니 돌아가는 것들을 A를 눌러서 그 아이템 세 개를 다 맞춰보라고 하네요. 그래서 두 개 그림물 맞추면 한 번에 두 개 쓸 수 있나 보고 세 번 맞추면 한 번에 세 개 쓸 수 있나 봐요. 그 다음에 꽃이 나와야 되는데. 아 근데 뭐야? 아 다 이상한 거 나왔어요. 그래서 아 이번에는 아 왕관이 바꿔주네요. 한 번에 다 쓸 수 있게. 그럼 2도 생기고 3도 생겼어요. 동전도 주네요. 잠시만요. 그래서 동전 아까 왕관이 동전 3개를 맞춰줘서 동전 3개를 얻었고요. 그리고 이제는 3개를 연속으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그럼 제가 양망치하고 점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좋았어. 다 잠들고 있네요. 아 이번에 못 맞췄어. 아 제가 실수했어요. 세 마리 세 번째를 맞췄네요. 회복한다. 일씩 회복하네요. 그래도 잠들고 있어서 다행이지. 아 이제 두 개밖에 못 쓰네요. 그렇다면 뭐를 쓸까? 뿅망치하고 점프하는 거 써볼게요. 두 번. 아 세 번밖에 못했어요. 그 다음에 점프 두 마리 제거했고요. 이제 이번 턴에 쟤네들이 잠들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점프 공격 방어! 됐다. 아, 또 까먹을 거였어요 방어하는 거. 그 다음에 망치로 때려보겠습니다. 살았네요? 아 방어 너무 일찍 했다. 신발 그러면 다섯 번까지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엔 코인을 몇 개 더 내면 배틀 스피너를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코인을 많이 내면 세 개가 한 번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. 배틀 스피너가 꼭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다섯 마리의 군바가 다 쓰러졌네요. 그러면 저 옆 위에 있는 하트를 먹고 아까 군바가 있던 자리에 있던 꽃들을 제거하러 가야죠. 아 떼고 안 먹었네 저거. 이건 파란색이네. 이거는 얼음꽃이네요. 설명을 보니까. 그래서 다음 에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저 군바가 왜 이렇게 빨라? 아 근데 처음에 이제 뾰족한 걸로 바뀌는 거구나. 그렇다면 제가 한번 불꽃을 써볼게요.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뭐야 이게? 저 그냥 막 A 눌러봤는데 뭐 나이스라고 나왔네요. 제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. 망치였고 그 다음에 이거 연습하는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템.
어, 얘 싸우면 안 돼. 망치로 칠 뻔했어. 나한테 오지 마. 좋았어. 얼음꽃 얻고. 아, 얻기 전에 군바가 와서 저를 공격했네요. 아, 얘는 두 마리네. 그러면 제가 신발로 한번 죽여볼게요. 됐다. 한 번에 끝냈네요, 퍼펙트로. 다음에 불꽃 하나 또 얻고 신발 떼고요. 이거는 문인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, 제가. 다음에 저기가 클리어하는 것 같네요. 클리어! 아, 못 먹었구나. 클리어 했어요. 골인 했다고 나오네요. 아, 동전! 동전 먹어야지! 빨리! 안 돼! 빨리 동전! 아! 오, 동전 많이 먹었어요. 제가 10으로 써져 있는 코인을 이제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 놓쳤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